리얼리티 예능 주먹이 운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종합격투기 선수 겸 유튜버 부산역객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부산역객은 2011년 방송된 XTM 격투기 예능 주먹이 운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인물이죠. 방송 출연 후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통해 격투기와 먹방 콘텐츠 등을 선보여 왔었으나 2020년 8월 이후에는 별다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 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는 주먹이 운다 출신 BJ 로또 1등 당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유튜버 부산역객이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메시지와 사진이 캡처되어 있었죠. 부산역객은 땡땡들아 전번 다 바꿨다 잘 살아라 다들 이라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에는 수기로 부산역객 내다 1등이라고 쓰인 포스트잇과 앞서 16일에 발표된 1011회차 로또 당첨 내역 화면이 담겼습니다. 로또 사업을 주관하는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은 22억 2천만 원이죠. 이 가운데 세금 33%를 제외해도 17억 1,900만 원을 실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역객이 복권을 구입한 판매처는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진짜 로또가 되긴 되는구나. 아 배 아프다. 됐으면 조용히 살지 왜 자랑을. 멀리 가긴 그런 것 같다. 근데 꼴랑 17억으로 저렇게 사람들 다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진짜 17억으로 무슨 인연을 다 끊냐 싶다가도 부러운 게 현실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